자, 26 degree. degree. degree가 뭐야? 도. 어? 아. noun. noun. any of. of. various. various. majors. majors. m e a s u r e s majors. s r. 자, 해석해 보세요. 일단 이거 뭐 맞나? 뭐 뭐 맞아. 아무나 것 다양한 majors 측정? 그렇지. 어떤 다양한 측정? 어떤 어떤 자, example. Water. Water. Freezes. Free. F-R-E-E, C-E-S, freezes at 32 degree. 그럼 이거면 페레헤트. 이거는 그건데, 화신데. 그렇지. F-A-H-R-E-N-H-E-I-T. 이거 사람 이름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이 사람 유래인 것 같아. 페레헤트. Or 0 degrees. centigrade. centi. centigrade. grade. 이것도 아마. 이것도 대문자로 해주고. 그 앞에도 대문자로 해주고. 이것도 그 섭씨. 그렇지. 이것도 사람 이름이 된대. centigrade는 아마 그 사람 이름 만들 거야. 아닌가. 그건 물 기준했기 때문에. 그 안 적혀 있네. 아, 그건 사람 이름 아니야. 그 왜냐면 물이고 그건 아마 사람 이름 유래했을 거야. 사람 이름 안 적혀 있어. 그래, 그거는 그럼. 과학 사이에 놓는 거니까. 뭐, 물은 얼어요. 그렇죠. 32도에서. 32. 화씨. 화씨 32도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뒤에 도씨도 뭐야, 섭씨도 있으니까. 또는 섭씨. 그렇지. 0도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섭씨는 물을 기준으로 해. 물이 얼음에서 녹는 거를 0도로 했을 때 끓는 거를 100으로 하고 그걸 100등분한 거. 그래서 센티가 나온 거야. 센티가 이제 100이라는 뜻이잖아. 100분의 1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리고 이건 아마 그 영어 단어에 놓은 것 같고 요거는 아마 그때 그 어떤 사람 이름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 자, 화씨는 160등분이었나? 아, 100등분이지. 100도가 끓는 점이잖아. 아니, 화씨지, 화씨. 화씨는 모르겠어. 화씨는 뭐 뭔가 또 기준이 다른 거야. 160 해가지고 한 그 생활에서 쓰는 게 100도까지가 아마 생활에서 쓸 거예요. 27. 27. Delay. Delay. 이건가? Delay가 뭐야? Delay 지연? 그렇지, 그렇지. Verb. Verb. To do. To do. Something. Something. Later. Later. Than planned. Than planned. Plan N E D. Plan N E D. E D. 아,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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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ay. 어제 늦다. 어떤 것을 하다. 어떤 것을 늦게. 그렇지. 예정된 것보다. 그렇지, 그렇지. Example. We decided. Decided. To delay. Delay. Going on. Going on. Our vacation. Our vacation. Until next month. Until next month. 자, 해석해보세요. 우리는 결심했어요. 늦기로. Going on vacation. 가는 곳에. 우리의 휴가를. Until까지? 다음 달까지? 그러니까 딜레이가 여기서는 늦다가 아니고 늦추다 한 거야. 그러니까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런 말이야. 그 대충 늦추다. 늦추다 이런 말이야. 자, 28. Delight. Delight. Delight가 뭐야? Delight. D-E-L-I-G-H-T. L-I-G-H-T. Delight. Delight가 뭐야? 그러면 이건 부럽는 같은 건가? 뭐지? 부럽다가 뭐예요, 영어로? 부럽다?
부럽다가 envy라고 I envy you 하면 난 니한테 부럽다 이런 말이고 I delight you 그러면 아니 부럽다 뭐가? delight 하면 이것밖에 부럽다고 생각이 안 나요 기뻐하다 이런 말이야 기뻐하다예요? 그러니까 D가 여기서는 약간 강조야 그러니까 밝게 하다 이렇게 기뻐하다 이렇게 된 거야 verb to cause great great satisfaction great great 이거 맞나? great g r e a t great g r e a t great satisfaction satisfaction 콤마 콤마 enjoyment enjoyment 콤마 콤마 or joy or joy delight 아 기뻐하다 뭐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네가 뭐 D 해가지고 뭐 밝지 않다 이래 했잖아. 그 어원으로 공부하면 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강성태 뭐 거기 히트 치는 거 입도 있잖아. 근데 뭔가 공부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있고 또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의 건너가는 다리 같은 거지. 꼭 그렇게 수학적으로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대충 하면 돼. 아 맨날 D 하면 딜리트가 생각나가지고 그렇지 그런 거 네네 코즈 일으키다 그렇지 훌륭한 만족 great satisfaction 그렇지 엄청난 만족을 enjoyment 뭐야 즐거움 good job joy는 또는 이것도 그쪽인데 그렇지 기쁨 그 다 비슷비슷한 말이야 그러니까 enjoy도 joy에서 in이 붙은 거야 자, example. A book. That is. 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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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delight. Right. 한 책. 그것은 확실해요. 기뻐하기. 29. De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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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가 뭐야? 이거 아닌 것 같은. 뭐. deliver. 맞구나. deliver. 이거 배달? 그렇지. 그냥. verb. 이거였구나. 그래서 deliver가 넣은 거야. deliver가. verb. to take. things. to people. apostrophe s. peoples. houses. or places. Places of work. 배달하다. 가져가다. 어떤 것을? 사람들의 집이나 곳에 일할. 그러니까 사람 집이나 일하는 곳, 그러니까 직장 같은 거는 되겠지. 거기다 이제 갖다 주는 거를 deliver라고 한다는 거지. Example. Letters. Example. Letters are delivered. Are delivered every day. Every day. 편지들은 배달돼요. 그렇지. 매일. Every day는 한칸 띄우고. 딴따다. 자, sorry. Demand. Demand 뭐야? 그러게요. 뭐였죠? 여러 번 했다. 이거 command 할 때 내가 여러 번 설명했다. command가 뭐야? 같이. command 뭐야? command. 그러니까요. command 명령. 그렇지. 명령하다야. com이 뭐야? 같이. mand는? 명령. 그렇지. 그래서 d는 뭐야? d. d가 약간 약하게 뭐 이제 그러니까 mand는? 명령하다. 그렇지. 약하게 부탁하다. 명령하다 뭐야? 부탁하다. 요구하다. 요구하다. 부탁하다는 영어로 뭐야? 아스크. 그렇지. 부탁하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 말인데, 에스크보다는 좀 위고, 커맨드보다는 아래다 정도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구하다. To climb. Verb. To climb as if. Climb. As if by right. Right. 자, 해석해보세요. Demand 요구하다.
클레임? 클레임 걸다? 그렇지, 그렇지. 뭐야? 아? 아니, 주장하다. 주장하다. 어, 만약에, 뭐지? If by right? 어, 권리로? As if. As if? 어. 권리로서? 그렇지. By right. 권리로서 주장하는 게 요구하단 거야. 자, example. I demand. Demand. By rights. By rights. 자, 이제 보세요. 나는 요구했어요. 요구해요. 요구해요. 권리로. 그자.